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뉴데일리 신문의 대표로 계시는 인보길 회장님 모시고 오늘 아주 중요한 그런 이승만 생애 가운데서 또 김구 선생하고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 무슨 말씀해 네. 주실랍니까? 김구 선생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예. 예, 오늘이 5월 12일, 어제 그제가 50 선거 날입니다. 5월 10일, 총선거. 예. 아주 역사적인 선거였죠. 우리 한반도 5000년 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처음이네. 전 국민이 직접선거, 자유선거, 보통선거, 비밀선거 그거를 처음 실시한 아주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이 선거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만 박사의 유엔 해교 미국과 소련이 남북 문제 해결 목표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자유총선거로 통일정부를 세우자 이런 아이디어를 미국에 줘가지고 미국이 이것을 유엔의 이관 소련과의 대화를 포기하고 유엔 결의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게 해서 통과된 것이 1948년 11월 14일 유엔 감시 남북한 총선거 결의안이죠. 이 결의안이 통과되기까지 지난번에 이명신 여사 예. 우리 헌신적인 외교 활동에 대해서 잠시 소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의안을 통과 이후부터 쭉 지지해오던 김구 선생이 막판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죠. 네. 오늘은 그 경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바꿀까요? 예. 화면을? 네. 예. 예. 독립운동과 김구의 돌변. 대한민국 임정수석이 왜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구 선생은 그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가 세워지자 거기에 참여하죠. 그래서 그 한 8년쯤 뒤에 주석이 됩니다. 그 과정은 지난해에 좀 소개드린 것 같습니다만 주석이 된 이후에 해방 때까지 임시정부를 굳게 지켜온 독립운동가죠. 여기 사진은 세 사람 왼쪽에 이승만 가운데 김구 오른쪽에 하지 미군 군정사령관 예. 이 세 사람이 해방 후 3년 동안 남북한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 주역들이죠. 그 김구 선생은 체격이 이렇게 좋아요. 미국 예. 하지 장군과 비슷하잖아요. 예. 이승만 박사는 좀 작고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을. 김구는 국부인가? 예. 이 문제를 잠깐 살펴보죠. 여기 두 사진은 김대중 정권 때 세운 백범 기념관입니다. 효창구 공원에서 예. 있죠. 하얀 돌집에다가 쭉 들어가면은 그 메인홀에 김구 선생의 하얀 석상이 대형 태극기 앞에 버티고 앉아 계십니다. 마치 미국의 그 워싱턴 링컨 기념관에 들어간 기분을 느끼게 돼요. 이 백범 기념관을 세우면서 김대중 정권은 우리 고등학교 현대사 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바꾸죠. 국정에서. 그래가지고 좌파, 좌익, 공산세력이죠. 좌익들의 독립운동, 해방 이후
현재까지 그들의 투쟁, 공산화 투쟁이죠. 그 투쟁들을 진상 규명위원회다, 뭐 명예회복이다 해가지고 그들의 역사를 정면에 내세우는 한국 대한민국 건국사와 현대사를 뒤집었다고 할까요? 많은 학자들은 왜곡시켰다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백범 선생의 그 자서전, 백범 일지를 각급 학교에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국군 장병들에게까지 필독서자에서 권장합니다. 그 결과 백범 선생의 일생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려져 있죠. 오늘은 그 백범 선생의 그 파란만장한 긴 역사, 독립운동사는 제외하고 이 부분, 해방 3년 동안 왜 백범이 지지하던 유엔 결의안, 남북한 총선거 안을 갑자기 반대하였던가. 임시정부를 누구보다 애착을 가지고 고수해온 불굴의 항일운동가. 게다가 백범 문차기가 쓴 백범 일지에 뭐라고 썼냐면은 소련 공산주의가 최악의 계급 독재다. 안 된다. 라고 써놨어요. 그런 분이 왜 막판에 가서 대한민국 건국 직전에 가서 최악의 계급 독재의 두목, 스탈린이 만들어 놓은 하수인 김일성과 협상하자고 고집을 피우는가? 이것은 아주 미스테리 같은 이해하기 힘든 돌발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국부라 하면 글자 그대로 국가의 아버지, 정확히는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미국에서 특히 이 국부를 대대적으로 교육을 시키죠. Founding Fathers of the United States,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죠. 미국 건국의 아버지가 몇 명이죠? 조지 워싱턴을 비롯해서 그 미국 헌법을 제정하고 서명한 분이 55명. 55명이요. 예, 그 55명이 파운딩 파더스인데 그에 버금가는 공을 세운 분들도 또 추가해가지고 약 150여 명을 150명. 파운딩 파더스라 한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아직 국부란 말조차 터부시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승만을 국부라고 하기 싫어서.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백범 일지를 이제 전 국민적으로 보급하면서 김구가 국부다라는 주장이 좌파 학자들이 들고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김구 선생은 또 이렇게 막판에 태도를 바꿨을까요? 그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바꿔보시죠. 유엔의 남북한 총선 결의안을 반대하게 되는가? 그 짧은 기간에 김구 선생과 또미 군정과 함께 좌우 합작에 종사했던 김규식 선생 이두 사람의 변화를 제가 그 기록들을 모아서 일지식으로 간추려봤습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 총회 한국 총선 결의안 통과. 11월 30일 김구가 말하기를 소련의 방해로 남한에서만 선거를 한다 해도 그것은 단독 정부가 아니다 성명했고 라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발표하고.
남한 정부가 통일 정부가 되는 것이 당연한데 스인들이 단독 정부 운운하는 것은 유감이다. 유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날 12월 1일 이승만은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죠. 이승만 박사는 임시정부 때부터 미국 기자들에게 인터뷰할 때마다 글을 쓸 때마다 일본이 물러가면 한반도에서 자유 총선거를 통해서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 세우겠다. 이걸 주장해 왔어요. 12월 1일에도 이승만은 같은 이야기를 주장합니다. 총선이 시급하다. 낱말이라도 과도정부 세워서 통일정부 수립 해야 후에 된다. 이 과도정부를 해체하면 된다. 이거는 정읍 발언에서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같은 날 김구도 이승만 박사와 나의 주장이 조금도 다른 점이 없다라고 답합니다. 다음 날 12월 2일, 1947년 이야기입니다. 12월 2일, 이승만의 한민족 대표회의라는 조직과 김구의 국민회의라는 조직이 통합을 바라라. 통합합니다. 드디어 통합합니다. 이두 조직을 통합하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이승만 박사가. 그런데 이날에 와서야 겨우겨우 통합을 발표한 발표하게 거. 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12월 2일 저녁에 한민당 정치부장 장덕수 씨가 피살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통합전국에 대단한 충격이었죠. 장덕수 씨가 저녁을 먹으려 하는데 그 부인이 밖에 있을 때 경찰이 찾아왔어요. 그 부인이 나가니까 한 사람은 경찰복을 입었고 한 사람은 민간복을 입었는데 장덕수 씨만 왔다고 그 무심결에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장덕수가 나갔어요. 나가자마자 탕탕탕 경찰복을 입은 사람이 총을 쐈어요. 그 자리에서 절명했죠. 이 이야기 설명하면 또 시간이 가니까 이거는 뒤로 미루고. 그런 충격 속에 12월 4일 장덕수 한다는 이 들어옵니다. 김구 선생이 그두 단체 이승만의 한민족 대표회의와 김구의 국민의 통합행동에 대해서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두 단체가 통일 단체가 된 이것은 한국의 국제적인 지위를 높이고 나와 이승만 박사의 남북 통일 자주 독립의 목적이 완전 일치되었음을 만천하에 확인시키는 그거다. 이런 식의 담화를 발표합니다. 12월 10일 미 군정 하에 수도 경찰청장 장덕상 청장이 장덕수 암살 수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장덕수 암살범들은 범행 후 곧장 체포되죠. 체포돼서 수사하는 과정에 이런저런 진술을 받아냅니다. 그 진술 속에 무슨 말이 있느냐? 이 수도경찰청은 이 암살의 배후를 김구로 지목합니다. 왜냐? 김구는 임정봉대론을 주장했거든요. 임정봉대론이 뭡니까? 중국에 있었던 임시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 돼야 된다. 우리 정부가 있는데 무슨 또 다른 정부를 만들겠다고 난리냐? 김구와 한옥당 그 측근들이 주장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의 설득에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몇 차례 고비를 겪습니다. 이 임정봉대론을 바탕으로 한
긴구축의 이런저런 행동들이 임시정부가 귀환했던 45년 당시부터 일어납니다. 미 군정과 마찰이 일어나죠. 이것을 이승만이 설득하죠. 미 군정과 마찰해서는 안 된다. 미 군정은 우리를 해방시킨 전쟁 당사자다. 우리 힘으로 해방이 안 되니 북한은 소련 점령, 남한은 미군 점령. 이 양자가 합의해야 원만한 통일 정부를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김구를 배후로 지목한 장백상 수도경찰청장, 왜 그랬을까요? 이 범인들이 진술하기를, 김구 선생이 장독수는 죽일 놈이다 라는 말을 듣고 죽였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김구 선생이 왜 장독수를 죽일 놈이라고 지목을 했을까요? 그 얘기도 또 당황합니다. 자, 그 다음 날, 다음 다음 날 12월 31일, 13일 김규식. 이 김규식 선생은 미 군정이 소련의 반수주의자인 이승만도 제쳐놓고, 임정주석 김구도 제쳐놓고, 중도파로 보이는 김규식과 또 좌파의 지도자로 보이는 여운형 두 사람을 시켜서 좌우 합작을 추진해 왔죠. 그 김규식도 입장이 난처해졌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좌우 합작해서 정부 세우면 될 텐데, 우파와 좌파. 그런데 유엔이 결의를 했어요.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만든다. 그러니 좌우합작 할 일이 없어졌더라. 그때에 김규식이 또 자기 입장을 발표합니다. 소련이 유엔 결의안을 거부한다 해도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는 해야 한다. 총선거를 해서 세우는 정부가 강원도 산골에 세우든 제주도에 세우든 그것은 중앙정부이지 단독 정부는 아니다. 이런 견해를 발표했고, 15일, 12월 15일에는 김구가 한국당 중앙위원회, 그 대의원들, 핵심 간부들을 소집해서 당론을 결정합니다. 유엔 감시 총선거에 우리 한국당은 참가하기로 결정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죠. 그러면서 장덕수 암살 관련해서 우리 한국당 사람들이 5명이나 미 군정에 구금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들어보자, 요청하기로 결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물좀 마시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주일. 약 일주일 후 12월 22일 김구가 돌연 완전히 바꿔버려. 담화를 발표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소련이 유엔 결의안을 거부할 때는 남한만 단독 정부를 세우는 총선이 되지 않느냐, 나는 그건 반대한다, 이런 담화를. 그런데 이 22일 전, 21일인가요? 하루 전인가요? 한국당은 이미 찬성 발표를 했어요. 찬성 발표를, 당 차원에서 찬성 발표를 했는데, 이튿날 그 당대표인 백범 선생이 바로 갑자기 뒤져버리는 거. 반대 담화를 발표한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뭐 당황 정도가 아니라 전국이 혼란에 빠지는 거죠. 이승만은 김구를 다시 설득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이십시오.
유엔, 아, 소련, 유엔결의 거부 통고, 4일 후, 김구도 거부 선언. 해가 바뀌어서, 1948년 1월 22일, 소련이 드디어, 유엔 잠시 남북 간 총성을 거부한다. 유엔에 공식 통과합니다. 이미 소련은, 미국이 처음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해 때부터 주장하기를 남북한의 소련군 미군 양군이 다 철수하고 당사자들끼리 한국인들끼리 주사합작으로 정부 만들도록 하자 이렇게 주장해왔어요. 그러다가 22일 공식적으로 유엔에 그로미코 외무부 장관이 거부 통고문을 보내죠. 4일 후, 1월 26일, 1월 8일 날 서울에 온 유엔 한국 위원회, 위원단. 이 위원단이, 남한의 유력한 지도자들을 불러서 대화를 나누죠. 오전에 이승만, 잇따라서 김구. 이 자리에서 김구 선생이 유엔결의안 거부 의견을 확실하게 합니다. 한인 문제는 우리 한인끼리 해결해야 합니다. 미국과 소련군은 남북한에서 철퇴, 먼저 철수하라. 그래야 선거 분위기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남북한 요인들이 만나서 선거를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끼리 선거해서 우리끼리 통일정부를 수립하겠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서를 더욱 구체화한 장문의 의견서를 28일 날 위원단에 제출합니다.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니까 전국이 발칵 발칵 뒤집혔죠. 뒤집히겠네. 이 김구 주장에 대한 반론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 씨 주장은 소련의 주장과 꼭 일치한다. 스탈린 대변인 아니냐. 크렘린의 신전이다. 김구 씨도 소련 주장을 반대한다고 그렇게 몇 번이고 이야기하더니 참 해괴한 변고가 났구나. 조선을 소련의 위성국으로 바치려는 본심이 드러났다. 민족 지도자로 존경을 했는데 이럴 줄 몰랐다. 청년 학생 단체들도 격분하고 이건 백범 동생이 자살행위, 자멸행위다. 또 장덕수를 암살당한 한민당 쪽은 더더욱 분노하죠. 이러려고 장덕수 죽였느냐? 암살 배후를 즉각 밝혀라. 난리 칩니다. 이때 미 군정사령관 하지가 김구, 이승만, 김주식 세 사람을 불러서 또 설득을 하는 거죠. 대화를 나눕니다. 그 자리에서 김구, 김주식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북한 가서 통일 여부를 알아보지도 않고 유엔 말만 듣고 남한만 총선거를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국토를 분단시킨 반역자로 역사에 남을까 두렵다. 그러면서 2월 16일 북한 김일성과 김두봉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남북한 요인회담을 하자. 동지여 우리끼리 만나서 풀어보자. 여기서 동지는 누굴 말합니까? 중국 임시정부 때 김구 추석하에 김두봉이 함께 했어요. 또 좌우 합작 때는 그 약산 김원봉도 강녀로 함께 했고 김구 선생은 좌우 합작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분입니다. 자기가 겪었으니까. 이런 와중에 편지를 보낸 열후 2월 26일 유엔 소총회가 남한만의 총선 결의안을 통과시키죠. 시키고. 남한만 선거에도 한반도 대표성이 충분하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시인 모윤숙 여사가 민론 단장한테 달밤 위기를 벌여서 설득을 했죠. 그 민원이 유엔에 가서 또 그런 취지로 연설을 해서 얻어낸 남한만의 총선거 결의안이었습니다. 한편 이승만 박사는 김구 선생과 김기식 두 분이 평양에 가서 북한 요인 회담을 하겠다 하니까 극구 만류하죠. 갈테면 모스크바에 가서 스탈린과 담판하라. 꼭두 가지 김일성을 만나서 뭐 하겠느냐? 공산당 선전거리나 될뿐 아니냐? 누구는 통일이 싫어서 이러는 줄 아느냐? 유엔의 힘만이 소련을 물리칠 수 있다. 거듭거듭 설득을 하죠. 그러나 결국은 포기합니다. 하지 사령관한테 이승만이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언제는 찬성하고, 언제는 딴소리하고, 나는 지쳤다. 두 분을 나는 포기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단호한 것이죠. 자, 스티커프 김구를 활용하라. 평양에 불러서 단정 반대, 단독 정부죠. 단정 반대 투쟁 약속을 받고 딴소리하면 미국 간첩으로 몰아서 잡아라. 그러면서 남로당을 시켜, 박헌영의 남로당을 시켜가지고 남한 전국의 2.7 폭동, 2월 7일을 위해서 폭동을 일으켜라. 제주 폭동, 직접 지령하고 돈을 주고 지휘합니다. 이 와중에 등장한 것이 성시백. 검을 갖죠. 성시백. 성시백입니다. 이 성시백 건은 또 다른 시간에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만 오늘은 생략하고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죠. 스탈린의 스티커프. 친복 시티커프. 스탈린이 만든 북한 지도자 30대 김일성 세 사람입니다. 이세 사람이 해방 3년을 동안 남한을 지켰던 기억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북한의 38선을 넘어간 김구 선생이 평양에서 김일성과 회담하러 들어가는 사진입니다. 4월 19일 김구 선생이 드디어 경교장을 출발합니다. 경교장에는 그날 한독당 청년당원 백범 북한 방문 결사반대 대무대가 진을 쳤습니다. 이걸 뿌리치고 넘어갑니다. 경교장을 떠나서 38선에서 기념사진도 찍습니다. 38선을 베개 삼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통일을 위해서 북한에 간다. 유명한 말이죠. 이렇게 평양에 갔더니 김구 선생을 반갑게 맞이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누구냐? 20대 말 30, 서른 즈음에 청년 김구가 결혼하려고 맞선을 봤던 안창호 선생의 누이 동생입니다. 이 누이 동생이 김구 선생 방북 동안 안내를 맡고 호텔 수발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김구 선생은 북한에서 가보고 싶은 데가 많았어요. 해주 안압, 자기 고향에 가야 될거 예. 아닙니까? 또 조상 산소도 가야 되겠고, 어머니 묘소도 가야 되겠고, 그 어머니 제사도 북한이 다 차려줬다고 합니다. 한편이 남북 요인회담이라는 남북 회의는 소련이 만든 각본 연출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된 겁니다. 시베리아에 있는 스티코프가 일일이 다 지시라, 다 지시라. 각본도 만들고 연출도 하나하나 다 체크하는 감독이죠. 남북통일회의의 감독입니다. 스티코프가. 북한 헌법도 보여줘라. 우리 인민군도, 북한 인민군도 보여줘라. 그래서 평양에 운동장에 5월 1일 메이데이 행사, 노동절이죠. 세계의 노동절. 그 노동절 행사에 수십만 인파를 동원하고 그때까지 무장하고 훈련시켰던 북한 인민군 약 20만 명이라고도 하고 40만 명이라고도 합니다만 그 인민군들 행진을 합니다. 사열하는 거죠. 김구와 그 남한에서 올라간 지도자들은 사열대 뒤에서 옆에서 사열한 거나 마찬가지죠. 북한군을 인해 엄청난 시위 행진을 보고 놀랍니다. 감탄합니다. 그리고 스티코프는 김일성 남북회의에서 하는 김일성 연설문도 직접 작성했고 북한 사람들이 김구 앞에서 굽실거리지 말라 하는 지시까지 내립니다. 북한군 헌법, 북한의 헌법도 보고, 새로 만든 헌법도 보고, 인민도 보고 난 뒤에, 김일성과 단독회담을 좀 하자. 김구 선생이 요청해서 단독회담을 하는데, 5시간 했다 합니다. 5시간 했다는 두 김씨 회담의 내용이 전혀 공표가 안 돼요. 통일, 남북 통일 정부 수립에 대한 대화가 무슨 내용이 오고 갔는지 기록도 없어요. 두 사람이 발표도 안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북 회담. 남북 회담 460여 단체들이 연속 회의도 하고, 지도자들 연속 회의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북 공동성명서에 서명을 하죠. 이 공동성명서 역시 스티코프와 평양 군사령부가 만든 말하자면 남한 공산화 전략 문서라고 할까요? 1, 2, 3, 4개항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서명을 하고 나서 백범 선생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남북한에 꽉 막혔던 난관이 하나씩 개척되어 가니 매우 흔쾌하다라고 소감을 말합니다. 그리고 북한 방문 보름 만에 5월 4일 38선을 넘어 서울로 귀환합니다. 자, 서울로 귀환해서 간단한 발표를 하죠. 김구 선생, 안 말. 된다. 김일성 장군의 약속을 믿는다. 남한 총선거 참여하지 않겠다. 완전히 늘어났구나. 김일성 장군이 북한도 단독 정부 안 한다고 했다. 내전도 일으키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단전도 단수도 안 한다. 단전 전기를 끊는 거죠. 그때까지 북한은 38선을 봉쇄했지만 북한의 전력이 가장 풍부하지 않습니까? 예. 수풍발전소만 해도 당시 수풍발전소를 건설할 당시에는 동양 최대 규모였어요. 그 전력을 남한에 7만 킬로와트인가 10만 킬로와트인가 아주 조금씩 보내주고 있었어요. 예. 단수도 수지 물을 말하죠. 그것도 안 끊는다. 조만식 선생도 곧 남한으로 보내준다고 했다. 이런 것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남한 총선거는 우리 한국판 불참한다. 이 단독 정부는 반대한다. 이러니까 중국의 장제석 총통이 나섰어요. 국민당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때 국민당 정부는 모택동 공산군과 내전을 한창 벌일 때죠. 그래서 국민당이 자꾸 밀릴 때예요. 미국의 권고로 좌우 합작을 했지만 실패했죠. 그런데 김구를 도와주고 믿었던 장제석 입장에서는 김구가 김구가 새로 세워질 한국 정부에 불참하겠다, 총선거 안 하겠다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예. 한반도에는 친중 정부가 들어서야 되는데 상해 임시정부를 내가 그렇게 도와줬으니 김구가 이 정부에 참여해서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김구 설득하. 그래서 유엔 한국 난 중국 때 저희 루어만 이 김구를 경기장으로 찾아갑니다. 그때 김구가 말하기를 내가 북한에 가보니까 새로운 출발, 새로운 질서, 특히 인군이 어마어마하다. 스탈린이 마음만 먹으면 이 남한에서 세우는 새로운 정부 얼마 못갈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 중국 대표가 영문으로 남긴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5월 4일부터 5월 10일에 걸친 상황입니다. 드디어 5월 10일 날 박사님 7년 만에 대여 선거를 하게 되죠. 이때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등록한 유권자 수가 96.4%였다고 그래요. 94% 등록자 중에 95.5%가 투표했어요. 아유. 이렇게 높은 투표율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합니다. 그만큼 당시 우리 국민은 새로운 독립국가를 열망하고 있었던 거죠. 이 선거에서 김구파는 선거 불참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한독당 이름으로는 선거에 참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참여를 해서 대거 당선됩니다. 이게 제헌국회인데 제헌국회의원은 북한의 100석을 놔두고 300석에서 남한에서 200석만 200석이구나. 선거를 했죠. 예. 300석 가운데서. 통일되면 100석은 북한에 주자. 예. 그런데 제주도의 2석이 선거 불능 상태였죠. 왜 그렇죠? 4.3 남로당 사건. 폭동, 4.3 폭동입니다. 4.3 폭동. 예, 4.3, 4월 3일 날 일제히 제주도에 10여 개 경찰선을 습격해서 일제히 학살하고 일으킨 폭동입니다. 차별 학살,
빨치산 투쟁, 한라산에 숨어서 빨치산 투쟁.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대한민국 정부로 투쟁. 이 사상폭동은 그 뒤에 10년 가까이 계속되죠. 예. 이러니 제도에서는 선거를 못하고 선거 종사자들을 몽땅 학살했기 때문에 예. 198명만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때 신문기자들 백범 인터뷰를 하죠. 선거에 왜 참여 안 하셨습니까? 남북한 공동성명서에 우리가 남북한 요인들이 서명 날인에서 그 실행을 약속했으니 남북한 통일정부 협상 성공이 틀림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튿날 북한은 전기를 끊어버립니다. 5월 13일 긴급 인터뷰 그 다음 날 5월 14일 5.14 간전입니다. 남한은 암흑세계가 됐죠. 당시 남한에는 20만 킬로와트도 안 되는 전력밖에 없었어요. 발전소가 없으니까 발전 수력 발전소, 당연히 화력 발전소도 그래도 2만 킬로와트 나오지. 전국이 충전 상태죠.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50 총선거를 통해서 5월 31일 제헌국회를 개원하고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합니다. 김구한테 기자가 물어요. 왜 부통령 선거까지 거부하시고 소감을 묻는 거죠. 그 제헌국회에서 대통령, 부통령 뽑을 때 김구 선생을 부통령으로 옹립하려고 애들을 많이 썼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랬다고 합니다. 기록에 보니까. 근데 김구 선생은 그것도 거부했죠. 그러면서 소감은 그저 비통할 뿐이다. 이 정부는 자격이 없다. 이 정부에 참여한다는 것은 나한테 모욕이다. 이런 기록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순회 강연을 하면서 미국과 이승만을 비난하고 김일성과 2차 회담을 주장합니다. 계속. 그리고 새로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 유엔의 힘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이기에 하루아피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 할거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승인 사절단을 유엔에 파견합니다. 장면을 단장으로 한 이에 맞서서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승인 반대 사절단을 만듭니다. 사절단장의 김규식. 그런데 그 김규식 선생이 무슨 사연인지 유엔에 출발하기를 거부해가지고 이게 흐지부지 됩니다. 자, 사진을 보시죠. 오른쪽에 2차 남북회담 북조선에서 제안 김구시담 이런 기사가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이것이 7월인가 8월인가 그때 기사입니다. 가운데는 경교장 건물이 경교장. 보이죠. 2층. 일제시대 탄광으로 떼돈을 번 최모 씨의 집입니다. 이것을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가 중국에서 귀환하니까 김규 선생한테 제공했습니다. 왼쪽에 책 표지가 보입니다. 제목은
나는 왜 빙구 선생을 사살했나? 안드의 실력의 고민. 탕탕탕, 거목 쓰러지다. 1949년 6월 26일. 1949년 6월 26일, 범인 육군 소위 안드이가 경교장을 찾아가서 평소에 가끔 뵙던 김구 선생한테 10가지 의혹을 따져 물었다. 그리고 30분에 걸친 격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 책이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자신의 분노, 자신의 변명이겠죠. 이런 변명. 근데 변명보다 더 심각한 사실들이 적혀 있어요. 이것은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책 내용을 소개하기가 그렇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드이가 말하기를, 이때 안드이가 33살 때예요. 김구 선생은 몇 살입니까? 아, 49년이니까 이런 96년생, 1896년생이니까 73살, 우리 나이로 74살입니다. 74살 항일투쟁 독립운동가가 33살 육군 소위한테 총 맞아 쓰러졌습니다. 안디가 말하기를 성난사자처럼 덤비는 거구에 나도 모르게 저절로 총을 뽑았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암살 배후에 대해서 말이 많죠. 이승만이 죽였다. 이승만은 살인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골수 기독교 신자라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났던 스티븐스 암살 사건, 변명은 의사, 이 사람들 재판한 때 변호해달라 하는데도 못 갔어요. 살인자를 변호하면은 자기가 미국에서 자기 계획대로 독립운동 하기가 힘들다. 그런 판단이었겠죠. 이렇게 해서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독립운동가, 항일투쟁가, 애국자, 민족운동가죠. 김구 선생이 일생을 허무하게 마칩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가 좌우 극과 극입니다. 아시다시피 김구 선생은 민족 통일에 헌신한 순교자였다. 김구 선생을 순교자로 만든 것은 안비죠.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자기가 궁지에 빠지니까 궁지를 모면하려고 통일을 악용한 사람이다. 이런 악평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학계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김구 선생은 살아서도 이용당하고 죽어서도 이용당했다. 누구한테? 공산당, 김일성 정권한테. 이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해리구이 굴레 5000년을 자유의 바다로 김구와 이승만을 대비시켜 놓은 사진들입니다. 해리구이 굴레. 고려 중반 징기스칸의 식민지 고려 때부터 치면은 조선 500년, 그야말로 대륙의 노예 생활을 한 세월이 1000년 가까이 됩니다. 천년이구나. 언제나 대륙의 패권과 그 질서 하에, 이 대륙은 누굽니까? 중국. 중국. 그리고 나중엔 러시아죠.
두 나라, 이 굴레에 휘둘리다가 결국 고종은 조선 왕조, 한반도 2천만 백성을 일본한테 바칩니다. 바친다는 말이 마음에 안 들면 빼앗기는 거죠. 이 대륙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누가? 김구 선생. 서구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유럽 역사책을 읽긴 읽었는데 이것은 중국에서 쓰여진 한문으로 쓰여진 책이죠. 물론 교육을 안 받았다고 서구 문명, 개명, 개화, 오픈, 대방사회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김구 선생 머릿속에는 임정 시절,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의 좌우합작, 그게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또 그래서 임정공대론을 버리지 못했죠. 임시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가 돼야 된다. 이 집념이랄까, 미련이랄까, 여기에 젖어 있다가 김일성을 찾아가서 부탁을 많이 하죠.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한편 이승만은 미국과 유엔을 움직이는 글로벌 외교 리더가 되어 있었죠. 미국을 움직이고 유엔을 움직여서 남북 통일 방안,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통일 정부 수립, 그 목표를 실현하려고 그 성과를 거두지 않습니까? 결국 소련이 거부해서 통일을 못했습니다만. 그때 미국 군중의 이 마음에 안 들고 임시정부가 해방정국도 주도권을 잡고 관리하고 싶어 하는 긴구를 달래고 달래면서 지쳐서 쏟아놓은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가운데 동그라미 속에 있는 말, 다 썩은 동아줄, 이걸 못 끊어, 이걸 못 끊는단 말이야. 이렇게 이승만이 환식했다고. 다 썩은 동아줄이 무엇입니까? 참 많은 말을 함축한 동아줄입니다. 과거 청산, 역사 혁명, 아무나 못하죠. 제가 이렇게 썩은 동아줄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지요. 바보야, 민족 통일이 아니라 자유 통일이야. 그렇습니다. 민족 통일이란 말은 언제 생겼습니까? 뭐 지금 여기 생긴 거네. 김구. 네, 예. 지금까지 좌우할 것 없이 다 쓰고 있죠. 근데 이 말은 레닌과 스탈린이 코민테르 국제공산당을 만들어서 약소 민족들을 공산화할 때 써먹은 민주주의 민족전선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 2차 해방 되자마자 남한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스티커프가 민주주의 민족 전선을 결성했죠. 그게 민족 통일입니다. 민족끼리,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예. 근데 이 인식의 차이 참 무섭습니다. 인식의 차이. 이 민족 감정을 이용해서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을 이용해서 민족 세력을 포섭 무력화시켜
공산화시키려는 통일전선 전략 전술, 여기에 번번이 넘어갑니다. 예, 지금도. 지금도 넘어가고 있죠. 지금도. 이승만은 뭐라 그랬습니까? 에휴. 공산당이라 하면 부모, 형제, 자매라도 격리시켜야 한다. 그렇죠? 이두 가지 사례, 그러니까 이승만, 그리고 또 하나는 독일의 경우입니다. 이승만에게 공산당은 1923년 하와이 태평양 잡지에 발표한 공산당의 당부당에서 간략히 요약 결론을 내렸듯이 이것은 마약보다 더 독한, 종교보다 더 독한 악마의 민족의 적이다. 민족 통일이 아니라 자유의 적이요, 인류의 적이다. 이게 줄곧 이승만이 부르짖어본 1923년 이래로 이때까지 죽을 때까지 민족 통일이 아니라 자유 통일이다. 민족이 어디 한반도에 안 있느냐?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 민족 통일이 아니라 자유로운 민족, 민족을 공산 독재 세사시대에 매여 있는 동포들을 해방시켜서 자유화시키는 것이 자유민족 통일이다. 또 하나는 독일의 경우. 독일도 동독 정권을 기르만 민족 정권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동독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스탈린이 만들어 놓은 퍼펙트 레짐, 혹독하시 정권이거든요.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동독 정권이 서독의 헬무트 콜 수상한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죠. 자기 정권이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그때 콜 수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서 빨리 하루바삐 동독을 민주화부터 시켜라. 그럼 도와주겠다. 그래서 총선거를 했어요. 총선거를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동독 주민의 60%가 우리는 서독을 지지한다. 함성을 질렀죠. 서독이 우리나라다. 그래서 독일은 애초부터 동독 정권을 기름만 민족 정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동독의 괴뢰 정권을 받고. 스타린의 노예가 되어 있는 동독, 우리 동포를 서독 국민으로 만들자. 독일인 게르만 민족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것을 강화시켜서 양국 국민이 한민족임을 계속 사무치게 인식시키자. 그래가지고 뭘 합니까? 수송기를 대거 동원해가지고 굶주리는 어린이 식품, 동독 지역에 전부 투하시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쪽에 삐라도 못 부리게 하죠. 독일은 동독에 수송기 부대로 자유의 삐라, 자유의 메시지, 생필품, 먹고 입는 거, 이것을 대량 살포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동독 국민들은 서독이 우리나라다. 서독이 나의 나라다. 환호성을 지르죠. 그렇게 통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승만이 했던 말대로 바보야. 민족 통일이 아니라 자유 통일이야. 그야말로 되풀이 되풀이 되는 바보 짓을 되풀이하는 그들에게
문재인 대통령 말처럼 죽비로라도 때리고 싶은 한마디 말이 이 말입니다. 바보야, 민족 통일이 아니라 자유 통일이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시간에는 뭘 말씀해 주실랍니까?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 찾아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Yeah. 참,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죠? 이런 것을 학교에서 못 배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4.3 제주 남루당 폭동, 그 이전에 5월 10일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그런 총선, 이런 부분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승만 건국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김구, 임정 그 수석이 어떤 식으로 그렇게 선택을 했던가라는 부분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내일 다시 또 재단장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올릴 테니까 주변에 많이 이렇게 좀볼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김구와 이승만 두 분을 보면서 아마 오늘 시청자분 개인마다 다른 생각을 좀 많이 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역사적인 그런 문제도 참 중요하지만 한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시대를 읽는 식견, 관점, 세계관, 역사적 소양,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삶의 그런 행로도 크게 바꾸지만 그 개인이 지도자가 됐을 때는 어떤 사회나 민족 전체를 성공과 번영의 길로 이끌 수도 있지만 피폐와 몰락의 길도 이끌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가슴이 아픈 부분은 김구 선생이 공산주의자들, 극단적인 좌익들의 실체를 오판해서 김일성에게 그냥 놀아나게 된 부분들은 참 안타깝기도 하고, 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정말 참 문제였구나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더 상기하게 됩니다. 어쨌든 현재 한국의 문제는 지금도 이승만과 김구의 그런 시대와 꼭 같이 또다시 5천년, 1000년에 대륙의 노예의 그런 질곡된 삶을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 정치 지도자로 또 시민사회단체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륙과 가까워지는 것은 노예의 길로 가는 것을 바로 뜻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지고 있는 회자되고 있는 민족 통일이라는 부분을 오늘 인복일 회장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보 천치야. 민족 통일이 아니고 자유 통일이다. 민족 통일이 아니고 자유 통일이다. 이 부분을 강조했죠. 그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느냐?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정책이든 제도든 법률이든 간에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재산권을 가장 강화하는 쪽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면 한국은 아주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명분, 저런 명분을 들어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속박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빼앗는 것으로 가면 또다시 중국의 굴종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제가 갖고 있는 아주 강한 믿음입니다. 모든 종류의 정치 지도자들의 선택의 가장 그런 기준이자 또 기본이자 잣대는 개인의 자유를 고양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립자존의 정신을 갖고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활하려는, 자강하려는 것을 돕는 그런 국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몇 푼의 돈을 집어주면서 좀비로 만들고 비겁하게 만들고 정치 권력에 의탁하게 만들고 노예 근성을 갖게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그것은 죄악인 거죠, 죄악. 지난 70년, 80년에서도 배울 수가 없으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이야기죠.
지난 70년, 80년 아예 간단하게 1949년도에 5월 10일 날 행사됐던 남한 단독 정부를 위한 그런 총선 전후에 있었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독립운동가들의 선택만 보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너무나 명쾌한 거죠. 다음에 제가 좀 시간을 내서 유튜브 방송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근현대사와 관련된 부분을 좀 정리하는 그런 원래 제가 글을 좀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좀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고 강화하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그 사회가 번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을 오늘 정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고 또 이 인복일 그런 회장님처럼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사실을 규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좋은 방송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오늘 방송은 마무리되고 나면 주변에 젊은이들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더 많은 개몽되고 개화된 그런 시민들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방송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